안녕하세요. 너 이렇게 짜부댔냐? 너 이렇게 짜부댔지? 얼굴이요? 나 존나 짜부댔는데 뭔가? 너무 정상인데요? 이게 맞나?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예.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얼음컵 좀 갖고 온나. 응? 시원하게 물 한잔 하고 그러고 시작하자.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시원한 물 원한다. 방제가 좀 불편했어요? 코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띵터리. 띵터리, 네 좋아하는 게임 방송 어제 오지게 했는데. 아니, 슬 또 머리를 잘라야 되나? 아, 길러야 되나? 기를 때 그 과정이 너무 싫어. 아우 쉣. 또 볼에 살이 통통하니 맛있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 고마워. 먹방부터 합시다. 아, 배고프네요. 내가 슬 고프네. 뭐 시킬까요? 내가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뭐 좀 시켜놓고 그러고 슥 가죠. 예. 마라탕에서 새우 완자 같습니다. 코왕. 재미없어요, 니마. 띵털아, 띵털이구나. 아우, 더럽게 재미없네. 여자애라 그런지. 여자애들 재미가 없어. 방송 시작부터 잭스를 귀하네요. 원이 어서 왔나? 원이 어서 왔나? 너 바이크 팔았더라? 왜 팔았니? 기변하려고? 소화 잘 되면 죽이나 먹지 뭐. 죽 시켜, 랄프야. 죽이요? 그때 거기, 그 집. 아, 죽이요? 제가 메뉴 좀 물어봐드릴게요. 쉬어간다고? 그래. 아, 나도 바이크 팔아야 되는데. 아, 귀찮아 죽겠네. 팔고 새 거 갈라고요. 원래 바이크 탄 사람들이 자주 넘겨요. 예. 자주 중고 거래가 이렇게 그 성사가 됩니다. 시켰나? 자, 메뉴 골라서. 그 죽도령 거기. 네. 아니, 최근에 시켰던 그 저 짬뽕 죽인가? 그 존나 맛있더라고. 짬뽕 죽. 해장에는 삼선 짬뽕 죽이요. 요거랑 하겠어요? 또 죽 골라드릴게요. 파도 소고기 죽, 야채 죽, 영양 닭죽, 호박죽,
아니 아니 아니야. 죽은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죽 말고 다른 거 시킬래? 가만 있어 봐봐. 바로 취소할게요. 내가 그 저기 상호명만 말해주면은 거기로다가 네가 좀 저 시키면 돼. 예. 팥빙수 먹고 싶어요? 저는 그 여름철 그런 저 디저트라 그러나요? 그 별로더라고요. 예. 그 나는 그 여자친구 사귈 때나 그런 데 갔지. 거기 어디냐? 그 뭐 멜론 있고 막 그런 거 멜론 파먹고 설빙. 설빙. 예. 그건 괜찮더라. 우유 얼음? 그거 뭐지? 우유. 예. 우유 얼려 갖고 그 곱게 간 거 있잖아요. 눈꽃 얼음 빙수? 예. 오늘은 그냥 좀 저기 뭐야 노멀하게 김치찌개에다가 밥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하는 집 별로 없네? 에헤. 김치찌개요. 갈비찜 갈길까? 갈비찜. 갈비찜 한번 쳐볼게. 갈비찜. 야 김치갈비찜 좋네. 매갈 매운갈비찜? 어 여기 3인짜리 시키고 3인이요? 어 36,000원 그 사범이가 드립니까? 자 어 4인으로 시키면 계란찜에다 콘치즈 하나 더 주는데 48,000원 좀 에바 아니냐? 그지? 아 여기? 어 여기 아니 내 걸로 시켜. 내 걸로 시켜야 그 카드로 저기 할 수 있잖아. 배민 카드. 배민 카드로 하면 뭐가 다른가요? 다르지. 이거 캐시백으로 돈 줘. 어 얼마 줘요? 만 원, 12,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돈 돌려줘. 그리고 달에 얼마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쓰니까. 예 네, 이미 오바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켜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자식이. 아니야. 7월 말인데 당연히 오바됐죠. 아, 그래? 아 몰라 이거 이 카드에 대한 그 저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게 막 시키는 족족 다 줄 거 아니잖아요. 다 주면은 손해 보는데. 예. 모르겠어. 이 카드에 대해 좀 알아보자. 그리고 계란찜. 계란찜 하나 추가해 갖고 어. 요거 하나 시키자. 계란찜. 너 아까 밥 먹었냐? 네. 뭐 먹었어? 저는 저거 미국식 덮밥 먹었습니다. 미국식 덮밥? 예. 그래 요거를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렇게 시키니까 48,000원에서 아니야 42,000원 이게 나아. 어, 괜히 막 오버해서 다 시키면 다 갖다 버리잖아. 어제 피자 먹방하고 남은 거 그 닭다리 4개인가? 그거랑 3개? 닭다리 3개랑 저 뭐냐 버팔로잉 싹 갖다 버렸대요 일마가. 놔두면 미친놈 아니에요? 팔이 들들 끓고 뭐 아니지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어야지. 먹어도 안 드시잖아요. 먹는다고 내가 오늘 찾았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출출한데 방송하기 전에 좀 뭐 요깃거리 없냐 해가지고 야, 어제 있었던 뭐 버팔로이나 먹어야겠다 하려고 그러니까 다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먹방이 있는 겁니다. 너 죽어 그러다. 어, 있을 땐 안 먹고 없을 때 찾는 거 아니야? 예? 매일 저녁 안 먹고 기다렸다가 코트 먹방 메뉴로 같이 주문함 해. 나의 밥친구 코트야 안녕. 진짜 찐따의 삶이다. 나랑 같은 거 주문해서 먹는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피자 치킨을 버려? 사이코네 라이프. 아니 피자 한 조각 남은 건지 먹었대. 어제 피자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예. 주인장이 존나 대충 해줬다고. 예. 일단은 배민 카드에 대해 좀 봅시다. 아 이게 뭐 약간 어 뭐야 왜 절로 갔나? 막 한 달에 맥시멈 만 원 이런 식으로 락 걸려 있을 거예요. 소데스가
내가 지금 쓰는 그 배민 카드가 그거 아이가. 비장의 카드. 배달의 민족 우리 체크 VIP. 아, 크로마키를 두 개 먹였구나. 하나 먹었어. 그래서 지금 유령으로 나오네요. 아 잠깐만. 여기서 먹이면 안 되고 여기서 먹이는 거 한 번 먹여야죠. 거기서 먹이는 거 맞아요. 여기서 먹이는 거 맞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아 이거 조절하는 거였네. 됐잖아. 이제 네 대가리 투명하게 안 나오잖아. 그지? 잘 나오잖아. 됐어. 가봐. 어. 배달의 민족 우리 비장의 카드. 이게 지금 내가 쓰는 카드 배달의 민족. 얇고 이제 편안하게 선물해. 우리 체크 VIP. 우리 체크 VIP지. 예. 이게 혜택이. 그래 이거 주문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준대.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3,000원 캐시백으로 준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주문금의 20% 캐시백 저게 제한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통합 월 1회 월 3회 건당 최대 11,000원. 그렇죠. 월 11,000원 한도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다 합쳐서 10,000원밖에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 아,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좀 해주면 안 돼?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뭔 말이야? 월 3회인데 이미 다 까먹었겠네요. 그러면 최대한 비싼 거를 사 먹어서 아 그러니까 금액 제한은 없고요. 연회비는 따로 없고 실적은 최소 25만원을 채워야 된대. 그렇죠. 1,800원. 그러니까 맥시멈 1,8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뭔 말이야? 1,800원. 한 달에 딱 18,000원 세 번 주문하면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인데 18,000원 이상이잖아. 이상. 그게 뭔 말이야? 조금 비싼 거 시켜 먹으면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맞죠?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최대 만원 정도 설명을 좀 해줘 봐봐. 그러니까 20%를 할인해 줘요. 20%. 그러니까 내가 뭐 6만원짜리 시키면은 6만원 20% 얼마예요? 몰라. 12,000원이잖아요. 어. 12,000원. 근데 건당 최대 맥시멈이 얼마예요? 11,000원이죠. 어. 그 할인을 세 번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저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 33,000원이라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 초에 6만원치 세 번 시켜 먹고 그 이후는 안 해도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월 초에는 졸라게 비싼 거 시켜 먹어서 예? 꿀을 빨고요. 예. 꿀을 빠시라고요. 그럼 최대 얼마를 내가 꿀 빨 수 있어? 최대 11,000원. 최대 11,000원. 11,000원에 세 번이잖아요. 세 번이니까 33,000원 아닙니까? 한도가 아니 11,000원이라고요? 그러네. 그럼 형이 꿀 빨 수 있는 건 11,000원밖에 없어요. 매달에? 네. 25만원씩 시켜먹으면? 네. 그래도 11,000원 준다는 거야? 네. 11,000원. 씨발남들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있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시켜먹는데 이 새끼들 나한테 주는 게 별로 없잖아. 걔 상놈의 새끼들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배민 이거 카드 취소해버리자. 취소해버리고 뭔가 배민으로 최대한 꿀 빨 수 있는 카드를 좀 알아봐서 그걸로 해라. 그거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 그걸로 해. 쌍놈의 새끼들 내 지금까지 속았네. 배민 한 달에 2천만 원씩 시켜주는데 11,000원 싫어하냐 쉬베. 한 달에 뭔 2천만 원 시켜먹어. 요기 패스 한번 보세요. 응? 요기 패스. 요기 패스가 뭐야? 요기 패스 그 약간 그 너가 봐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그 아니 너가 다 해줘. 막 벤틀 패스. 아니 너가 다 해줘. 너가 다 해봐. 해줘. 줘. 아!
왜? 재료 소진으로 취소했다는데요? 이 집이? 네. 아이 참 귀찮다. 이거. 정말 귀찮다. 그렇게 사고면 불러서 제가 시킬게요. 그 카드 안 써도 돼요. 그래? 네. 아, 난 괜히 이걸로 쓰려고 그냥 바람직거리랬네 그동안. 아. 저기 고기를 좀 먹어야겠는데? 물에 빠진 고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좀 찐 고기나 쪽갈비 이런 건 그냥 굉장히 귀찮을 것 같은데? 발라먹기 맞지? 여기 있네 고기 극찬 여기 진짜 맛있거든 그 내가 했던 거 리스트 볼 수 있지? 그 내가 고기 극찬이라는 곳에서 시켰던 그 소고기 세트 있어. 네. 그거를 시켜. 딱 그대로 마지막에. 똑같이. 꽤나 오래 전에 드셨네요. 고기 협력이 아니고요. 고기 극찬이야. 아 이거 상호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고맙습니다. 예. 나의 밥친구 코트야. 김치찌개 시켰다고 부탁이야 메뉴 바꾸지 마. 싫어 싫어. 이거 맞아요? 밥은 여기 하기 오늘 맞습니까 이거? 아니야 숙성 삼겹살 이거 아닌데. 7월 18일. 아니야 아니야 최근에 시킨 더 일찍 시킨 게 있었어. 그럼 요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 요거 아니에요? 6일 전. 아니 방금 나왔었잖아요 메뉴가. 아 이걸 봐 방금 메뉴 여기 나와있잖아요 형식 갈비 양념 소고기 고기. 요거 여기잖아요. 요거. 예. 요거하고 들깨 듬뿍 부침 이거 빼야 되는데 모든 바비큐 이걸 시켜. 근데 여기서는 유령으로 나오는데. 들깨 듬뿍. 이렇게 와야 괜찮아지고 이거 유령이 돼요. 별로 유령 아닌데. 아니 보세요 허옇게 나오잖아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누가 언제나 신경 썼다고 그래. 네. 저기 이거를 저 들깨 듬뿍 부추무침 요거를 빼버려. 네. 반찬 하나는 알아서 네가 선택을 해. 반찬 하나 선택하는 게 있거든. 아버지도 아무거나 그냥 저기 해봐. 자 그 요즘 배달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게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은 가성비가 은근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냥 두세 명이서 삼겹살집 가가지고 먹는 그 돈보다 배달집에서 그냥 삼겹살을 다 구워주지. 그러니까 은근히 나는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삼겹살집들? 예. 거기다가 걔네들은 그걸 또 해줘요. 예. 고기만. 예. 다른 거 잡다구리 한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 관처럼 생겨 갖고 그 저기 마요네즈 버무리는 거. 그 샐러드 같은 거. 사라다. 아니야. 사라다 아니야. 그 사라다는 그 사과랑 뭐 이런 것도 들어간 거지. 그거 뭐라 그러죠? 아니 옥수수 콘 말고. 코 마카롱 이거 마카롱. 예전에 이베리코 야구찌개 싸 먹던 기억은 어디 갔어? 그래. 마카로니 막 이런 거. 요런 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막 오면은 막 다 까고 딱 그 칼로 막 찍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아우 막 집에 플라스틱 쓰레기 쌓이는 것도 귀찮고 그러잖아. 그 여름철이라서 뒤처리하려면은 씻어가지고 이렇게 포개놔야 벌레가 안 끓거든요. 예. 모든 야채 바비큐도 드시나요? 난 그걸 좋아해. 아니 볶은 거죠? 오케이, 바로 가만 있어봐. 그거 가만 그 저기 뭐야 따로 시키는 거보다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네, 주는 게 있을 거래. 가격 똑같아요. 3,400원.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씻어가지고 플라스틱 통들 포개놓는 게 너무 귀찮고 그렇잖아. 안방에 저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요. 거실이 너무 넓어갖고 에어컨을 안 틀고 그냥 각자 방에서만 에어컨 틀어놓으면은 그렇잖아. 근데 이제 거실 나오자마자 막 후끈후끈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실 자체 나오는 게 싫단 말이지. 그럼 또 저 뭐야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막 씻고 이렇게 포개놓고 막 정리하기 귀찮아.
사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계절 같아. 진짜 나 여름이 제일 싫어. 여름이 너무 싫어. 지금이 땀 뻘뻘 흘릴 정도 날씨는 아닌데 이러시는데 어디 사시는데? 뭐 강원도 영월 이런 데 사세요? 아니면 뭐 높은 고지대 사시나? 예, 그건 쥐약 처먹은 소리 하세요. 날씨 더 뒤지겠는데. 예? 내일은 인천이 날씨가 34도래요 체감 날씨 체감 온도는 몇 도인지 알아요? 37도, 38도, 막 40도 이제 육박해요. 더 뒤지겠는데 그딴 소리 하고 계시네. 남극 사세요? 예. 후드러 맞을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아, 전마 멸치라고? 그니까 어제 나랑 똑같이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 그 아까 그 내가 김치찌개 시킨다니까 김치찌개 똑같이 시켰던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했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쉬림프까지 추가했네. 같은 피자집이 자기 동네에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먹었던 그 피자랑 좀 다르다. 그래서 나는 거의 그냥 생으로만 위에다 그냥 올려주고 이거 이대로 굽지도 않고 보내줬다. 그러니까 기본 피자를 구워놓고 그 위에다가 저것들을 이제 나중에 뿌렸다. 근데 일마가 먹은 거는 제대로 구웠네 라 그래가지고 코트가 시킨 데는 저기 저 지점은 되게 별로다 뭐 이러더라고. 생토핑.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어제 생토핑을 먹고 그렇게 좋아했던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토핑을 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얘는 일만 좀 할라피뇨 이런 거 했네. 오늘 더럽게 볼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방지에 써 있네. 그랬어요. 님들 같은 분들을 이렇게 예, 제 방송에 데려오려고 쓴 방제예요. 쓰레기 처리반 디귿디귿. 맹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인생 살아갈 때 가장 뿌듯했을 때가 언제야? 무슨 연예인 저 V앱 찍냐? 무슨 그런 질문을 날리냐? 인생 살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 뭐하냐? 잤던 채팅을 치고 있어. 아니 인생 살면서 언제 가장 뿌듯했어요? 귀엽네. 귀엽네요 님. 네. 하나같이 혼자 힘으로 자생력 하나 없는 침묵질하는 BJ들만 드글드글 코트만이 유일한 빛이다 이러는데 저런 말 하는 사람들 특 풍선 없음. 팩트죠? 네. 뭐 보라의 유일한 빛줄기니 뭐니 이렇게 올려치기 하는 새끼들 특 풍선 없음. 그런 새끼들 특 하루에 아프리카 보는 시간이 뭔 언제야 게임 잘 풀리고 밥 잘 먹고 하루에 아프리카 보는 시간이 한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 몇 배인 유일한 우리의 빛이 이긴 하지. 유튜브에 다시 뽀또 댓글 하나씩 스멀스멀 올라오더라. 더해줄게. 그럼 너 유튜브 댓글도 보냐? 비빔이 비빔이 고맙지. 아 어제 종일 게임 방송하고 진짜 졸려 뒤질 때까지 나 다시 보기 보니까 막 졸면서 게임 하던데요. 잠깐 그 어제 거 두 개 다시 보기 좀 풀어봐봐.
예. 풀면 얘기해. 뒤에 거 볼까요? 앞에 거 볼까요? 둘 다. 아니 뒤에 것만. 예, 뒤에 것만. 어 뒤에 거 나 가오갤하면서 조는 거 있더라고. 예. 졸라 귀엽더라. 어? 풀었습니다. 어. 난 내가 이렇게 졸면서 게임. 아니 귀엽더라고요. 졸면서 게임하는 게. 응? 뭐가 V앱이에요? 내가 나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풀려... 내가 나를 귀엽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풀영상 있어요. 풀영상 보세요. 아 풀영상 있어? 아 풀영상 채널 올라갔구나. 네, 너 또 올렸구나 그거를. 그래 그래 잘했다. 어제 했던 그 처음에 낮에 했던 공포 게임은 좀 괜찮았었는데 그거 그냥 올리지? 그건 본체도 올려.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그래도 다 제 기억하고 있구나. 댓글 있어. 20분. I wasn't even a person. The worst of the great mad scientists. More like a real smart walking gun. A very talkative gun. 어 뭐야? 어 안 돼 어디가 어디가 뭐 왜 이래? 탈모 오셔야. They tried to fix it a few times. The entire facility was the problem. I wish I'd gone back and blown it up before the end of the war. Yeah.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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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졸면서 게임했는데 내가 봤던 건 이거 아닌데 어 나 순간 졸았어 하는데 지 혼자 벽 보고 달려가더라고 이사 눈 풀리는 거 봐 Now this brings back어제 아무튼 17시간인가 방송했나요? 유일한 취미가 두 개라서 예 이제 바이크를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제 그냥 아침에 방송 켰는데 그냥 모든 상황들이 좀 그 급작스럽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거라서 그래서 어제 풍선을 몇 개 받았냐 거의 뭐 16,000개 받았더라고 그래서 야 씨 개꿀이다 열몇 시간 하고 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저께 예 좋았어요 아 근데 저는 게임디남을 할 때 게임 고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10가지를 그냥 준비를 아싸리 해놓을게요 아싸리 해놓고 그러고 나서 10개를 준비해놓고 그러고 나서 좀 준비 확 해놓고 위에다가 뭐 1교시 몇 교시 몇 교시 몇 교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고 배너 깔끔하게 띄워놓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그 누구였지? 같이 저 It Takes Two? 그거 했던 그 글마가 누구였지? 그 두 글자 그 어 글마 누구죠 여러분들? 예 제제 아 맞아 제제 어 제제나 예전에 그 같이 했었던 그런 종합게임 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어 약간 너드 역겜비? 예 스타 롤 이런 거 안 하고 너드 역겜비 있잖아 막 플스 가지고 있고 종합게임 하고 그거 몇 명이 보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시청자들 데리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BJ들 좀 시장 조사를 좀 해갖고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네, 그런 거 한번 데리고 집에서 같이 패드 잡고 예, 네, 뭐 현황처럼 그렇게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뭔 말인지 알죠? 아 우리 추리닝 차차가 또 몇 개야 아이, 고맙다 차차야 어서와
야 이제 주영 스테이크 좀 그만해라.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잖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이번에 뒤풀이 방송 봤으면 알텐데. 어 그 그만해라. 아우 나 진짜 지겹다 너네 그러는 거. 어? 그놈의 주영수가 너 좋아한대. 아우 재미대가리도 없고. 아이 뭐 제주도를 가. 아유 야 좀 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좀 그만해. 일요일 날 뒤풀이 방송 방송 버튼 누르기 전 마지막에 볼뽀뽀 뭔데? 뭔 볼뽀뽀야? 아이 뭔 소리야? 아이 야 뭐 야 그거 링크 줘봐봐. 아 이 새끼들 정말. 열려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링크를 주세요. 링크를 줘갖고 그 시간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주면 내가 클릭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가갖고 내가 재생바 옮기고 야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치? 광고 보고 아우 귀찮단 말이야. 모든 상황이 다 귀찮고 하루하루가 귀찮. 난 모든 게 다 귀찮아 개새끼야. 네가 좀 해줘. 아니 좀 귀찮네요. 다 모든 게. 네. 감사합니다 랄피 씨. 이런 거 도와주라고 랄프 씨가 있는 거예요. 왜 그치야? 2시간 20분. 저런 병신 같은 새끼 왜 딸도 쳐달라지? 저런 새끼는 좀 보내라. 아 채팅도 더럽고 저런 새끼는 하루가 참 좀 뭔가 부정을 뿜고 사는 새끼네. 이 개 더러운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 저런 새끼들은. 말할 말이야 저게 병신 새끼가. 이거요? 나 이때 진짜 피곤해 뒤질 뻔했어 진짜로. 예, 네, 1호 껐어요. 예. 네. 아니, 저거 전마가, 주영이 전마가 술 먹으면은 원래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술자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스킨십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런 거겠지, 뭐 내가. 예. 네. 뭘 설레요, 설레긴. 저런 거에 이제 설렐 수 있는 나이는 20대 아니겠어요? 아유, 그래, 우리 카페메이트 100개 너무 고맙다. 아우, 부러워. 뭐가 부럽냐? 주영 스타가 네 스타일이니? 작고 조그만 여자 좋아해? 어 그래. 코트 설렜으면 개추. 아이 뭔 소리야. 저런 거에 이제 설렐 수 있는 너네가 참 부럽다. 아니 난 너네가 부러워. 어 이렇게 약간 여자가 어깨 기대고 이런 거에 설렐 수 있는 너네가 참 부럽다. 아 오랜만에 캠방하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아뮤즈 하나 때문에 이게 뭡니까? 원래 일요일 날 딱 방송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딱 쉬고 그냥 수요일 날 캠방하고 목요일 날 뭐 겜디남 하고 오늘 또 캠방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죠? 아뮤즈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뭐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아요. 예. 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마요. 그래도 아뮤서 1000명 이상 보니까 좋긴 좋더만요. 예. 그냥 이제 아뮤서 나한테 있어서 아뮤서 이런 공방의 의미는 오랜만에 그냥 아뮤서 가면 일당 몇 번도 주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아미소를 하거나 그러니까 공방 같은 데 나가는 그 의미는 나한테 있어서 그냥 그런 거야. 오랜만에 사람 구경, BJ 구경하고 그런 거? 집에서만 맨날 방송만 하니까 그런 의미로 가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아 그리고 좀 아뮤소 할 때 채팅이 좀 너무 더럽더라. 가장 시청자 많으니까 이제 글로 들어오는 시청자들도 있을 텐데 다 거기 BJ들인데 BJ 팬들도 볼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감성이 달라요. 그래서 뭐 좀 뭔가 노래를 실수하거나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콧박이도 같은 경우는
물음표 존나 치고 이딴 실력으로 노래를 한다고? 이러면서 막 근데 막 평가하고 너무 더러운 채팅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나는 근데 그 자리에서 앉아갖고 이제 무대하고 있고 나는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쓱 본단 말이야 채팅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웃게 돼 그냥 그 사람을 조리 뭐 어?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딱 보면서 채팅 저런 채팅 치는 이 병신 새끼들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냥 노래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제 쓱 보면서 병신 새끼들 이러면서 웃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멘탈들이 이렇게 막 좋을 순 없잖아 솔직하게 아무리 인방의 길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거지 같은 새끼들한테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뭐 예, 음악적으로 트레이너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BJ 쪽으로 접어드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 노래를 참 더럽게 못하신다 발성을 저렇게 하나 어 일단 생긴 건 합격음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별의 별 채팅들도 다 하더라고 존나 웃긴 거 있었는데 발음 가지고 몽키 그 댄싱 몽키인가 그거 부르는 분 있었는데 뭐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어 발음이 약간 노량진 발음이네 막 이러면 채팅 치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딴 채팅을 치지 병신 새끼가 어 몰라 뭐 이상한 채팅 치더라고 미친 새끼들 아씨 발음들 공방 갖고 난장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아니 평가하는 거 있잖아 평가하는 거 어 아 아델 롤링 인 더 딥 어 그러니까요 그런 시청자들이 태반인 게 참 문제고 내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개새끼들이 고치질 않으니 나는 안 그런데 뭘 방송 보고 배워 어 이 개자식아 아유 우리 데미안이 또 어 고맙다 우리끼리 바닷속에 속에 우리끼리 바닷속에서 방송인의 숙명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평가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서만 그래. 유독. 어. 다른 데선 잘 안 그러지. 트위치도 똑같다고? 거기도 그렇게 사람을 돌려요? 어 그래? 저 핑크 축이요. 방송 접어버리면 그만이야? 그건 아니지. 아 오늘 이제 네. 오늘은 그 저 6시까지 또 할 거고 예 푹 잤어요 어제 그냥 어 아니 노래 선정으로 댓글들 왜 뭐케 뭐라 그래 자기들 안 좋아하는 노래 나왔다고 그러는 거임 무슨 댓글 말하는 거야 랄프야 뭐 이번에 성지합창단 공지 올린 거야 아 성지합창단 얘기 좀 할게요 그 성지합창단은 오늘 그러니까 저 내일 안 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차트를 우리가 분석하고 보는데 할 만한 노래가 전혀 없어요. 진짜 다 해버렸어. 진짜 싹 다 해갖고 이제는 없어요. 조회수 안 보고 할 거라면 옛날 노래 가져와야지. 그렇죠. 조회수 안 보고 할 거라면 옛날 노래를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건 또 싫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모든 노래들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한 주는 쉬고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그 이번엔 좀 특별하게 여자 단원들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소찬이 티얼즈를 시작으로 해서 여자 도전자들 좀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섭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 핫하잖아요. WSB 워너비? SG. WSG 워너비. 여자 우먼 SG 워너비 이렇게 가지고 놀면 뭐하니. 예, 놀면 뭐하니 좀 저기 그 빨 좀 받으려고요. 내가 아니라도 했잖아. 했어요. 했어요. 좀 성자통도 안 보시는 분이에요.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저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지도 않고 이 저 빨 보고 할 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성지여고 특집으로 가는 걸로 좀 할 해서 예.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뭐 할 거냐면은 내일은 뭐 진짜 코웃을 하든지 뭘 하든지 토요일 날 내일 원래 항상 매 주마다 성지합창단 이렇게 했었는데 내일은 뭘 할지는 진짜 모르겠으나 뭐 코웃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뭐 좀 뭐 합방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고 일요일 날 채희 누나랑 방송 한번 할게요. 이채희 누나 흉가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약속이라는 거를 사람이 이번 달 안에 할게요 뭐 안에 할게 그러면 자꾸 쫓기게 되더라고.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생각해놓고 뭔가 그 합방이 됐건 뭐가 됐건 평소에 맨날 솔방 하던 대로만 가면은 여러분들도 좀 지겹고 나도 지겹거든요. 그래서 좀 가끔씩 좀 색다르게 이렇게 조금 꾸며보는데 막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대형 컨텐츠를 짤만한 그런 그 여력도 없고 귀찮고 예 그런 거 했는데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예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그랬잖아요. 내가 뭐 버스킹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구애 안 받고 이번 달 안에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날짜에 구애 안 받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10년 포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뭐 언제 하나요? 언제 하나요? 묻지 마시고 제가 뭐 그런 게 짜여지면은 그래도 공지사항으로라도 제가 올릴게요. 포스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할 테니까 그럴 때 이제 공지 보고 좋아요나 좀 눌러주세요. 네. 오늘 공지 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그냥 탁 그냥 맑아지더라고. 저는 아침인 줄 알았는데 어제 그냥 방송 끝나고 바로 그냥 쓰러졌거든요. 방에서. 랄프도 어제 쓰러지고 저희 둘 다 쓰러졌는데 내가 일어난 시간이 한 2시 몇 분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침인 줄 알았는데 꽤나 오래 잤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맑다 정신이 맑다. 10시간 9시간 10시간 잔 것 같아. 너무 잘 자가지고 그러고 나서 낮잠 한번 또 때렸죠. 예, 잠을 많이 푹 자고 왔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편안하고 좋네요. 그래서 그 뭐 겜디난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혹은 아니면은 이제 뭐 격주로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임하다 뒤지는 날 뒤질 때까지 게임하기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 랄프가 참 저기 하겠네요. 일주일에 그래도 두 번 쉬고 두 번 쉴 때 여자친구 보고 가는 게 랄프도 인생의 낙인데 그 중에서 격주에 한 번 정도라도 형이랑 또 하루 더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죠? 뭐라고요? 이런 뭔 말인지 몰라요? 족 같겠다 이러는데 그럼 형 혼자 방송을 할까? 근데 그 뭐야 쉬는 날 하루 빼고 하신다고요? 그치 그니까 이게 봐봐 예. 내가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게 왜 월화 일주일에 월화 쉬려고 했었냐면 부모. 지쳐서 그랬던 게 아니야 예. 바이크 때문이었어 예. 알잖아 그러니까 여름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좀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지 바이크 대신에 집에서 누워갖고 뭐 할게요 맨날 안방에서 맞잖아 지금 바이크를 탈 수가 있는 계절이 아니에요 저 도저히 예. 내가 놀러 다니려고 사실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거였었는데 공무원 마인드가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격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깻디나물 좀 준비를 하려고요. 예. 근데 또 깻디나물 이틀 쉬는 날에 구해받지 않고 그냥 정규 방송날을 해도 괜찮은데? 아니야. 정규 방송날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느끼는 또 그게 있고 네가 느끼는 또 그게 있거든. 어제는 원래 같았으면은 오전에 짧게 방송 끝내고 게임 하나 한두 개라도 하고 그냥 그러고 저번처럼 공포게임 했던 것처럼 라스트 니거볼 했었을 때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치워버리고 먹방이라도 살짝 하고 3-4시간 방송 때리고 저녁 방송 그 캠 방송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채워줘야지. 어제는 사실은 이제 겜디남은 좀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스 했던 거야.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월, 화, 쉬고 수, 목, 금, 토, 일은 무조건 캠 방송을 해줘야 되는 날이야. 그걸 좋아한다는 거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건데.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그냥 게임 방송을 하려고. 그래서 너가 그냥 여자친구를 보러 가고 거기서 그냥 녹화만 녹화래. 뭐냐? 예?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거기서 좀 살릴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여친 만나면서 매니저 하는 거 지금 제가 솔방 할 수 있으니까 솔방 하고 있으니까 랄프도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나 쉬는 날인데 이번에 아미소처럼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미루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틀 쉬는 거는 뭐 서로 편해요. 그게 좋고. 그죠? 근데 이제 하루, 그러니까 뭐 격주에 한 번 정도는 뭐 부를 사람 없을 거야, 랄프야? 매니저 해줄 사람? 예? 아무나 못합니다, 형님. DJ를 불러야 돼요. 예비 매니저 한 명 더 뽑자. 한 명 이렇게 그 겜디남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해줄 사람 있으면 좋은데. 형 매니저를 감히 누가 해? 키우. 뭘 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겠다. 겜디남이라는 걸 이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겜디남이라는 게 이제 지금 어쨌건 내가 바이크를 안 타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그 중에서 하루라도 이렇게 격주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버리는 거고. 아 이번, 그러니까 내가 막 일요일 날 느끼는 게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쉬긴 쉬는데 딱히 어떤 계획도 없고 밖에 나가면 더 뒤지겠고 집에서만 이렇게 있을 건데 집에서 맨날 OTT나 보면서 그렇게 이틀 날리면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축 늘어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저 뭐야 약간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뭐 했다고 씨발 내 이틀 쉬는데, 그러니까 약간 직장인들도 이거 느끼지 않아요? 뭐 했다고 씨발 벌써 일요일이야? 뭐 했다고 일요일 벌써 5시 6시야? 아 씨발 내일 일 가야 되네 이런 느낌처럼. 물론 내가 뭐 일하기 싫은 건 아니지만 아니 시옷비웃 여친을 만들어라. 그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저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예. 예, 속았죠? 예, 존나게 만나고 다녔어요. 예, 월요일 화요일 쉬면서 바이크 타면서도 만났었고요. 예, 헤헤, 다 속았죠? 예, 지금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그 아 제발. 그 주영스트 좀 그 나 씨발 진짜 금치고 건다 이 개새끼들아 그만해 이 미치광이들아. 주영이랑 그냥 한 달에 한번 남유사 할 때 딱 얼굴 보면 딱 좋아요. 또 올라오겠네 또.
좀 그만 좀 해. 아 씨발 정말. 에 그만 좀 해. 아우 지겨워. 어, 아니 지겹다니까. 아 막 짜증 난다고. 그러니까 존나 킹 받아. 킹 받으니까 그 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해. 그럼 뭐 저 뭐 아 좀 아 좀 짜증 나니까 그만해. 예.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말 왜 자꾸 해요? 예. 왜 킹 받냐고? 그냥 킹 받아 자꾸 막 그 주형 스테이크 꺼내는 게 나는 그게 이번에 아뮤서 디프리에서 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짜증나네 진짜 이 새끼 놀리는 거 진짜. 어 그만하라고. 예 네, 하지 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 네, 여자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는 이거 여자를 만나도 문제인 게 뭐냐면 난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름에는. 예 지금 시즌 오프 기간이라서 저도 지금 시즌 오프 기간이라서 이제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여자한테도 못할 짓인 게 뭐냐면 만약 여자를 만난다고 쳐요. 근데 덥고 그러니까 난 에어컨 바람 없는 데서는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이크 타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도 많이 타고 밖에 나가면 어우 막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땀 나는 것도 너무 싫고 그 불쾌함 예 그다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집에 있자. 집에 있는 것만큼 나 좋은 게 없다. 그리고 바이크 타고 와갖고 땀이 완전히 절어가지고 바이크를 세워놔요. 세워놓고 메인 스탠드 딱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헬멧 딱 벗으면 진짜 열기가 아 이렇게 돼요. 예, 아 씨발 다시 안 나가. 그러면서 계속 예 대가리 깨져가지고 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느낀 거죠. 아 절대로 27도 이상은 안 나가야겠다. 27도 너무 더워. 내가 봤을 때 한 23도, 24도 그 정도에 나가는 게 최고 좋아. 예, 딱 그 4월, 5월, 6월 그때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살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자식아. 예. 네, 저 닉네임 뭐야? 뭐 지조 있게 건빵? 병신 지랄하고 있네. 지랄 맞은 건빵 새끼 꺼져. 예, 강태. 닉네임 맘에 안 들어. 지조있게 건빵이래. 개병신이. 예. 나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자를 만나도 여자한테 못할 짓인 거는 집에 와서 집에서 데이트하는 게 사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근데 그걸 해보니까 미안해서 부르기도 싫어요. 예. 미안해도 부르기도 싫고 같이 누워갖고 넷플릭스 보는 거야. 그냥 넷플릭스 보고 그냥 음식 시켜 먹고 그거 좀 얘기 좀 나누고 그게 끝이죠 뭐. 예. 그런 데이트를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 식물인간 데이트. 맞아 예. 그리고 또 여자는 또 나가고 싶어 해요. 사실 20대 뭐 초반을 만나면 밖으로 안 나가면은 막 죄 짓는 기분이 들고 그래요. 막 나이 차이 일단 막 12살 차이 막 이런 나이 차이를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름은 아예 그냥 시즌 오프 기간으로 좀 두고 예 집에서 좀 방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예, 그런 걸로. 일단 지금 제 방송 포맷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화를 쉬더라도 수요일은 무조건 캠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니까는 이제 대신 월요일 화요일 내가 방송을 좀 하고 싶어. 예.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게임 방송을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저께처럼 어저께는 너무 즉흥이라서 방송 내용 자체가 게임 고르는 시간도 많았고 뭔가 너무 중구난방이고 갖춰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겜디남을 한번 하게 되면은 랄프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예? 좀 그렇죠? 저도 일단 제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신분이랑? 네 통보하면 안 되죠. 아니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도 유튜브 물어봐야죠. 예. 저는 뭐 괜찮죠. 예. 그래서
그 차라리 저는 이제 그 격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종겜비분 그런 게 좀 있으면은 같이 맞춰서 할 수 있고 그 현황 같은 걸 한다고 쳐도 둘이서 앉아갖고 게임 하다가 잠깐 패드 넘겨주고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신 오프라인인 거죠.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종게임 뭐 멀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로컬 플레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황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 온게임 내 현황 그 포맷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격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게임하고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냥 노가리 까고 그럴 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 번에 한 번은 게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아요. 세 명이면 더 좋죠. 근데 미안한데 남자 게스트는 왜 일도 생각 안 해라고 하는데 그 너의 그 질문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설명해주기도 뭐하고.